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열쇼핑 에디마켓 쇼호스트 에디입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물건이라면 뭐든 만들어내는 이 에디의 실력 아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열쇼핑 에디마켓 신기한 기계 특집! 꿈만큼은 내 마음대로 꾸자!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오늘의 상품은 바로 드림워치입니다! 꿈! 어디까지 꿔봤니? 이제는 꿈도 내 마음대로! 드림워치! 별과 달이 만난 세련된 디자인! 200물고기에 만나보세요! 에디와 로디의 합작품, 궁극의 드림워치! 더 즐거운 꿈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1년간 무료로 수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내 맘대로 꿈꾸게 해주는 드림워치! 달과 별, 그리고 보라색의 감각적인 조합!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손목에 차고 생각만 하면 끝! 어떤 꿈이라도 생각만 하면 꿈에서 짜잔! 마치 현실인 것처럼 행복할 거예요.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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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소원대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됐어요. 공주가 되고 싶은가요? 생각만 하세요. 100% 성공하는 드림워치! 지금 친구들도 누릴 수 있어요. 우와! 정말 공주님이 됐잖아? 이야! 응? 왕자님! 이제 드림워치로 내 마음대로 꿈을 만들어보세요. 뽀요쇼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로디와 에디의 인생 작품, 드림워치! 1년간 무료 AS 서비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어?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에디의 드림워치는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첫째, 즐거운 꿈나라에 가고 싶은 친구들!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크롱! 크롱! 둘째, 무서운 꿈을 자주 꿔서 잠들기 무서운 친구들! 크롱! 꿈속에서 어딘가로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드림워치가 함께라면 이제 걱정 끝!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친구들!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잠들어보세요! 생각한 대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원 전화 연결 중! 자동 주문으로 전화하세요. 000에 뽀요뽀요 뽀요뽀요. 벌새부터 백곰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드림워치가 고장나기도 하냐고요? 네, 뽀로로에게 이런 일이 있기도 했죠. 우와! 다시 슈퍼 영웅이 됐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슈퍼 뽀로로! 원하는 대로 슈퍼 영웅이 되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왜 못 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뛰어서라도 가자. 친구들 기다려!
누구냐? 누구냐? 좋아! 그렇다면 혼내줄 수밖에! 이야! 슈퍼 뽀로로님의 레이저 검을 받으라! 저게 뭐야? 그럴 수가...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자, 받아라! 슈퍼광선 발사!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드림워치에 문제가 생기면 1년간 무료 수리해드립니다! 매진! 매진입니다! 오늘도 친구들의 많은 관심 고마워요! 드림워치로 즐거운 꿈나라 여행하세요! 꼭 사지 않아도 즐거운 에디마켓!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에디마켓은 더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어? 엉망진창 꿈소동! 나는야 정의의 영웅! 슈퍼 뽀로로! 도와줘요! 어? 무슨 일이지? 도와주세요 슈퍼 뽀로로!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군! 후야! 꼼짝 마라! 슈퍼 뽀로로잖아! 여기 보내줘! 내가 금방 구해줄게!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할 수 없지! 레이저 검을 받아라! 무슨 소리지? 악당들이... 아, 뽀로로가 꿈을 꾸고 있었군요. 아이 참, 중요한 순간에... 뽀로로가 친구들에게 어제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거기서 잠에서 깨버렸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악당들을 멋지게 물리치는 건데. 정말 아쉬웠겠다. 그러게. 다시 슈퍼 영웅이 되는 꿈 꾸고 싶다. 그러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는 없잖아. 꾸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꾸면 얼마나 좋을까? 아, 애들이라면 그런 발명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애들도 그런 거 못 만들걸. 못 만들긴 그쯤이야. 우와! 정말? 그럼 어서 만들어줘. 그래. 만들어 놓을 테니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친구들은 발명품을 보기 위해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에디야. 들어와. 안녕 에디. 꿈기게 만들었어? 물론이지. 이거야. 여기도 있어. 정말? 어디? 내 거는. 고마워 이것만 있으면 꾸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차고 자기 전에 원하는 꿈을 생각하면 돼. 친구들은 빨리 꿈을 꾸고 싶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럼 빨리 자자. 그럼 그럼 그런데 넌 무슨 꿈 꾸고 싶어? 하늘에서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는 꿈이라고? 정말 재밌겠다. 난 슈퍼 영웅이 되는 꿈을 꿀 거야. 악당들을 멋지게 물리쳐야지. 뭐야, 벌써 자는 거야? 나도 빨리 자야지. 잠. 크롱은 과연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크롱은 소원대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됐어요. 크라!
크롱이 원한 건 이런 꿈이 아니었는데. 패티는 원하는 꿈을 꾸게 될까요? 무슨 꿈을 꾸면 좋을까? 탐험하는 꿈을 꾸면 신나겠다. 좋아, 이제 자야지. 가볼까? 이게 뭐야? 너무 좁잖아. 나 집으로 돌아갈래. 저런, 패티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네요. 이번엔 루피 집이에요. 마법에 걸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공주는 왕자님이 뽀뽀를 하자 마법이 풀려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 나는 공주님이 되는 꿈을 꾸고 싶어. 그럼 이제 잠을 자볼까? 우와, 정말 공주님이 됐잖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왕자님이 와서 깨워주겠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왕자님은 왜 안 오는 거야? 공주 루피는 왕자님을 기다리기가 지루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왕자님은 오지도 않고. 왕자님. 패티 공주님이 아니네. 전 가볼게요. 왕자님이 가면 어떡해? 가지마. 왕자님. 루피의 꿈 역시 엉망이었어요. 포비와 해리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포비, 넌 어떤 꿈을 꾸고 싶어? 나는 해리 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싶어. 나처럼? 이렇게? 응, 해리 넌? 난 포비 너처럼 커지는 꿈을 꿀 거야. 내가 이렇게 커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재밌겠다. 그럼 어서 자자. 그래, 포비야. 좋은 꿈 꿔. 어찌야. 내가 엄청 커지면 다들 놀랄 거예요. 커진 건가? 아하! 우와! 정말 커졌다, 커졌어! 그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안녕, 해리. 그럼, 그럼. 이게 뭐야? 너희도 커졌어? 다들 커지면 달라진 게 없잖아. 가, 내가 정말 날고 있어. 너무 낮잖아. 안녕. 아휴, 이게 아닌데. 포비와 해리도 결국 원하던 꿈을 꾸지 못했어요. 싫어. 이런 꿈은 싫어. 뽀로로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럼. 아, 슈퍼 뽀로로. 우와! 다시 슈퍼 영웅이 됐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슈퍼 뽀로로! 그래! 이번엔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야! 아야야! 왜 못 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뛰어서라도 가자. 친구들 기다려! 다 왔다. 멈춰라! 친구들을 도와줘. 난 누구냐? 누구냐? 나는 슈퍼영웅 뽀로로다. 네가 슈퍼영웅? 여기
여기야 여기! 어, 이제 그만 내 친구들을 풀어줘! 누구 마음대로! 좋아! 그렇다면 혼내줄 수밖에! 야! 슈퍼 뽀로로님의 레이저 검을 받아라! 저게 뭐야?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슈퍼 뽀로로! 어? 광선총을 이용해! 어서! 그럼! 그럼!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자! 받아라! 슈퍼 광선! 발사! 더 이상 못 놀아주겠군. 이리 와. 이것도! 이거 노란 말이다! 어서 꺼내줘! 슈퍼 뽀로로는 무슨... 이게 뭐야? 미안... 원래 꿈은 이런 게 아닌데...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역시 꿈이었어. 어? 크롱? 크롱, 너도 이상한 꿈 꿨니? 크롱. 이상하다. 분명히 에디가... 어? 이상한 꿈이야. 에디! 누가 불렀나? 아무것도 모르는 에디는 꿀맛 같은 단잠을 잤습니다. 좋은 꿈 꾸렴, 에디야. 오늘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안녕. 그랑그랑. 에디랑 로디는? 응, 좀 늦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끼리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좋아. 하나, 둘, 그랑. 여긴 못 찾을 거야. 그럼 찾았다. 깜짝이야. 살금살금. 어디가 뽀로로? 여기는 모르겠지. 여기 있다 루피. 베티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맞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크롱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왠지 많이 들어본 소린데. 뭐야? 크롱이었잖아. 어쩐지. 크롱 일어나. 크롱. 우이그 숨바꼭질하다가 잠들면 어떡해. 크롱. 뽀로로, 넌 더 한 적도 있었잖아. 맞아. 내가 언제? 아, 그때? 크롱, 크롱! 그때 뽀로로가 술래였는데.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갑자기 배가... 못 참겠다! 여기 숨길 잘했지? 그런가?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나 봐. 여긴 찾기 힘들걸? 당연하지. 왜 이렇게 못 찾지? 나가보자. 얘들아, 뽀로로 못 봤어? 숨바꼭질 하다 말고 어딜 간 거야? 이상하다. 살았다. 이번엔 배가 고프네.
이건 뽀로로 발자국인데? 따라가 보자. 그래. 뽀로로네 집이잖아. 들어가 보자. 그래. 뽀로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만. 뭐야? 응? 뭘 먹기까지 했잖아. 배도 고파서. 그랬었나? 뭐라고? 강강. 어? 얘들아. 어? 하늘 좀 봐. 눈보라가 질 것 같아. 저쪽으로 피하자. 그린 거잖아. 맞아. 그때 정말 재밌었어.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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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랑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빨리 지워.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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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안 돼! 방금 빨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고. 설계도가 다 지워졌잖아.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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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구나. 뭐 하고 있었어? 크랑크랑. 어? 그림이네? 뭘 그린 거야? 크랑크랑크랑. 주지 마 크롱. 크랑. 아까 미안했어 크롱. 나도 미안해. 나도. 크랑크랑. 크롱 이제 뭐 그렸는지 보여줘. 크랑. 정말 잘 그렸다. 멋지게 그렸네. 잠깐! 크롱 옆엔 나도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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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무 그려야지. 나는 꽃. 크랑 크랑. 맞아, 그랬었지. 크랑 크랑 크랑. 그런데 에디랑 로디는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데 걱정이네. 어? 어? 저기 좀 봐. 뭐지? 얘들아. 어? 어? 애들이랑 로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좋았어.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애기? 눈이 많이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왔지. 어서 가자. 지금은 눈보라가 심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가자. 맞아. 그럴까? 그래. 오면서 보니까 눈 때문에 놀이터가 엉망이 됐어. 걱정 마. 그런 것쯤은 내가 금방 고쳐줄게. 정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놀이기구도 좀 만들고. 어? 다들 왜 그래? 그랬다가 또 지난번처럼 되면 어떡해? 크롱! 지난번처럼? 짜잔! 어때? 우와! 이게 뭐야? 신기하게 생긴 그네네. 이건 자동 그네야. 힘들게 밀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그럼 내가 먼저 타볼래. 좋아. 그럼 간다. 꽉 잡아야 돼. 아, 이게 뭐야? 너무 느리잖아. 크랑 크랑. 아, 다른 것도 있어. 이건 뭐야?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 이번엔 틀림없겠지? 아, 그럼. 자, 간다. 이거 너무 빠르다. 애지, 어서 멈춰.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른 척하기야, 에디? 어? 저기! 어?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아. 아, 정말? 와! 다시 맑게 개었네. 어서 나가보자. 그래! 우와! 오! 저런, 눈이 많이 쌓였군요. 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그럼. 오늘은 놀이터에서 못 놀겠는데. 왜 못 놀아? 눈을 가지고 놀면 되지, 안 그래 로디? 로디가 눈을 치웠어요. 우와, 대단해 로디! 맞아 맞아. 이쯤이야, 에디 준비 다 됐어. 눈싸움이 있다. 우와, 에디 너. 아, 또 간다. 자, 로디. 로디. 에디, 미안해. 에디 좀 봐. 로디, 너 맞춰봐라! 그렇게 친구들은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로디의 소원! 에디, 나왔어. 내가 똑똑박사 에디다. 에디, 뭐해? 에디! 뭐해? 로디, 왜 그래? 아, 너무 아파. 아프다고? 왜? 그냥 너랑 부딪혔으니까 아프지. 그런데 아픈 게 뭐야? 아픈 거? 이렇게 혹이 나는 거야. 아, 아픈 건 혹이 나는 거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야? 도빈에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 가자. 자. 왜 그래? 추워서 기침한 거야. 기침? 에치.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왜냐면 그건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에디. 보비야. 들어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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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아, 맛있겠다. 어디?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고? 안 돼. 아, 시원해.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아, 잘 먹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좋아,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공이네. 로디! 응?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야! 에짜!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야! 언제나 즐거게 고댕이 엄마 펭귄 버저로. 로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그래. 어, 로디, 빨리 와.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졸려. 졸려? 졸린 건 뭐야?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그건... 아! 꿈을 꾸기 위한 거야.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아, 그건...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로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에디? 아, 괜찮아.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야! 와! 로디, 왜 그래? 이게 나야? 아, 혹이 나 있네? 진짜로 혹났어.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응,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변했어. 아,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 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잠꼬대?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그래. 나 기침했다. 새삼스럽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얘들아, 안녕. 어서 와. 안녕.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나도? 어서 앉아. 내일 에디 옆에 앉았잖아. 아, 맞다. 그랬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루디, 많이 먹어.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루디.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왜 저러지? 그러게.
아,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그럼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알았어. 로디 가자. 로디 왜 안 들어와?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따 들어갈게. 얼른 들어와. 그럼 난 가보실까?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아, 왜 이러지? 아, 난 수영 못하는데 가라앉는다. 왜 그래?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말은 어떡하지? 여기. 어떡해. 애들, 내가 구해줄게.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에디! 에디를 구해야 해!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로디, 이제 괜찮아. 눈물?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 이제 돌아가자. 로디, 잘 자. 잘 자. 추워. 아, 이게 추운 거구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진짜 행복한 날이야. 로디. 에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안녕. 에디,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글쎄.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루피야! 안녕, 너희들아끼나. 안녕. 이게 왜 이러지? 아, 다들 배고프겠다. 어서 들어와. 과자를 만들어 놨어. 정말 맛있겠다. 과자.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저런 건 나한테 맡기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뽀비, 에디. 우선 들어가자. 거기 앉아. 이름 식탁이 망가졌나 봐. 걱정 마, 루피. 이 에디님이 고쳐줄게.
잠깐만 기다려. 에디는 공구를 챙기러 집으로 향했어요. 어디 있더라? 아, 이거랑 이거랑. 아, 이 정도면 됐나? 아, 그래, 청소기! 이것저것 고치면 지저분해질지도 몰라. 우와, 청소까지! 에디 정말 멋져! 좋았어, 이것도 가져가자. 어? 멀쩡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 무슨 소리지? 어? 자, 휴, 다 고쳤다. 아니, 뭐야? 포비가 다 고친 거야? 포비야, 고마워. 역시 포비라니까. 대단해. 아니, 뭘. 포비야, 우리 집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페인트 칠 좀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지. 어? 에디야, 그게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와, 청소기잖아. 어? 아, 이거 내가 만든 초강력 청소기야. 한번 볼래? 뭐하는 거야, 에디? 과자가 다 빨려 들어갔잖아. 그래, 이게 아닌데. 날이 저물었어요. 에디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다 됐다. 후비, 페인트 칠 좀 부탁해도 될까? 그 부탁 내가 들어주지. 만능 페인트 부착도. 완벽해. 이번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다음날 에디는 만능 페인트 붓을 들고 패티네 집으로 갔어요. 패티야. 에디? 아침부터 웬일이야? 패티야,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어디야? 페인트? 응, 어제 포비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대신 칠해줄게. 바로 여기야. 아, 잘 봐. 내가 깨끗하게 칠해줄게. 이게 아닌데. 뭐하는 거야, 에디?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패티 이름이 다 지워졌네. 걱정 마, 패티.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럼. 자. 정말 깨끗해졌어. 고마워, 포비. 역시 포비라니까. 뭘. 채,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에디야. 이야, 신기한 붓이다. 네가 만든 거야? 왜 저러지?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에디. 안녕, 로디. 안녕, 일찍 왔네. 포비가 벌써 집에 가자고 한 거야. 어? 포비가 왜? 포비는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벌써 해가 질 시간이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더 놀고 싶은데. 그래, 그거야. 얘들아,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벌써 그렇게 됐나?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잠깐! 어? 해가 져도 얼마든지 놀 수 있어.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잘 봐. 우와, 뭐지? 기대하시라. 자. 우와, 진짜 밝아졌다. 이제 밤새도록 놀 수 있어. 이야, 신난다. 역시 에디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잖아.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그럼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았어, 걱정 마. 아침이 밝았어요. 밤
밤새 논 친구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졸려. 얘들아, 왜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비, 밤새도록 놀았더니 너무 졸려. 밤을 새서 노니까 그렇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어제도 보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오늘도 밤새서 신나게 놀자. 에치! 밤을 새서 놀았더니 감기 걸렸나 봐. 맞아. 저녁엔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맞아. 가자. 또 다들 보비만 칭찬하고 난 친구들한테 쓸모가 없는 건가? 에디야, 같이 가자. 싫어! 난 더 놀다 갈 거야! 에디! 다시 밤이 됐어요. 통통이가 아직 안 자고 있군요. 저게 뭐였지? 저기 놀이터 쪽인데 밤인데 왜 화나지? 친구들끼리 파티라도 하는 건가? 가봐야겠다. 와, 진짜 화나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다른 곳에서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통통이는 먼저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에디야! 통통아, 무슨 일이야? 통통이는 에디에게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아, 그랬구나. 도와줄 수 있지?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고마워, 에디. 그럼 가자. 잠깐! 왜 그래? 나보다 포비가 나을 것 같아. 포비한테 부탁해. 알았어, 에디. 그럼 나 갈게. 통통이는 포비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엉망이네. 그럼. 조심해. 바닥에 조각들이 많아. 얘들아, 미안해. 괜찮아.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에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포비는 다시 깨끗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맞아, 포비야, 할 수 있지? 그럼. 글쎄. 걱정 마, 우리도 도와줄게. 그렇지, 그럼. 이런, 에디도 놀이터에 있었군요. 역시 난 필요 없는 건가? 포비야, 어떻게 좀 해봐. 그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아, 미안해, 난 때문에. 안 되겠어, 우리 에디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에디? 응, 에디의 발명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침에 우리 때문에 많이 섭섭했을 텐데 괜찮을까? 맞아. 에디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그래. 잠깐. 에디, 정말 내가 필요한 거야? 물론이지, 에디. 네가 꼭 필요해. 그래, 도와줘. 좋아, 알았어. 자, 먼저 상태를 볼까? 역시 척척박사야. 에디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정도 가지고 뭘. 아침엔 우리가 미안했어. 나도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미안해, 에디.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포비한테 샘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괜찮아, 에디.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자. 에디 덕분에 놀이터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답니다. 에디 참 잘했어요.
만능배나.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을 읽고 있었군요. 용감한 등산가는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절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 결국엔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야호! 뭐 하고 있었어? 응? 책을 읽고 있었어. 참, 너희들 내일 등산 가지 않을래? 등산? 어, 산에 가면 몸도 튼튼해지잖아. 좋아! 그런데 등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정말? 그럼 나만 믿으라고. 잘 가. 다들 내일 만나. 그럼 준비해볼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아, 이걸 빼먹을 뻔했잖아.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모두 에디 집 앞에 모였어요. 에디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안녕. 늦어서 미안. 에디, 괜찮아? 어, 배낭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나 좀 일으켜줄래? 그런데 이게 뭐야? 만능 배낭이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고. 그래, 난 애기만 믿어. 자, 다 탔지? 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자, 출발. 저쪽은 안 되겠어. 어떡하지? 걱정 마. 만능 배낭이 있으니까. 어디? 이거면 되겠다. 우와, 그게 뭐야? 이건 만능 팔이야. 땅이나 눈도 팔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볼까? 좋아! 우와! 눈을 타고 있어! 이걸로 구멍을 내서 지나가면 돼! 그런데 어디 좀 약하다? 아, 기다려보라니까! 이렇게 해서는 밤을 새도 안 되겠어!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차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와, 그래, 역시 보험이야.
에디의 물건들이 가방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간신히 다 왔네. 어? 아, 그래. 뽀로로,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에디. 나한테 간단히 칠 수 있는 텐트가 있어. 잘 봐. 얍! 어때?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텐트는 처음 봐. 이게 아닌데. 식사하러 오세요. 맛있다. 왜? 에디, 어? 왜 안 먹어? 아니야. 오빠, 내 목도리! 어떡하지? 기다려봐, 내가 가져다 줄게. 어디 있더라? 아, 이거면 충분해. 조금만 더. 어떡해.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어. 고마워, 루디. 루디, 정말 멋졌어. 거의 잡았는데. 혹시 그거 만능 배낭이 아니라 말썽 배낭 아니야? 뭐라고? 어느덧 밤이 돼 날이 어두워졌어요.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서 안 되는데. 내가 땔감을 더 구해올게. 뽀로로, 손전등을 가져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렇게 달이 밝은데 뭘.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뽀로로 말대로 달이 밝아서 괜찮을 거야. 어떡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뽀로로! 어딨어? 에디! 여기야, 여기! 뽀로로! 에디, 어떻게 된 거야?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 고마워, 에디. 갑자기 어두워져서 큰일 날 뻔했어. 그것 봐. 내가 손전등이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만능 배낭에 든 건 다 쓸모없는 건 줄 알고 무시해서 미안해. 아니야. 사실 나도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응?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출발할까? 좋아! 뽀로로와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여긴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여긴 아까 왔던 덴데. 아, 그래. 그게 있었지. 나침판이 어디 갔지? 저건 뭐지? 저건?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건 내 만능 배낭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잖아. 배낭에서 물건들이 떨어졌나 봐. 정말? 한번 따라가 보자. 저기 기차가 있어. 나왔다. 이게 다 에디의 만능 배낭 덕분이야.
맞아.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만능 배낭이 최고야. 응,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만능 배낭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그래, 그래.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실수를 하긴 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에디의 마음만은 용감한 등산가 못지않았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